왜? 아니, 배드 엔딩 루트 같아서 말이야. 스캔을 해보자. 게이트는 총 세 군데야. 근데 이것저것 많은데? 출구를 찾는 게 먼저야. 고장난 문은 미련을 버리라고. 글쎄, 태어날 때의 기억이 떠오른다고나 할까. 기본적으로 지상의 물은 오염되어 있으니까. 우리 몸에도 좋을 리는 없겠지. 막혀있어. 보안코드가 필요해. 잘 됐네. 구석구석 뒤져보자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스캔했을 때 눈치 못 챘구나. 여긴 보험을 찾고라고.
어서 나가자. 하지만 투자한 만큼 소득도 있었다고. 그런 건 상관없어. 샤워하고 싶어. 여긴 공기가 달라. 시그널과 아주 가까워요. 이 계단만 오르면 알파 네이티브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브, 여기 좀 봐. 이건 2차 강화부대 레거시야. 어서 작동시켜보죠. 지난번 레거시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들을 풀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 잠깐만. 여기서 들었다간 다른 네이티브들을 자극할 수 있어. 레거시 감상은 알파 코어를 회수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거야. 그래. 지금은 알파와의 싸움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 일단 챙겨둘게. 가자.
여긴 구시대의 우수 정화장치야. 그리고 침식의 근원. 그래, 드디어 왔어. 저기 봐, 공중에 뭔가가 매달려 있어. 살아있는 인간 같아. 이제 어쩌지? 우선 군체에서 구해. 이 노이즈는 설마. 네가 왜 여기에? 어, 알파 시그널을 지속하고 있어요. 이브, 저건 알파 네이티브야.
쉴 수 있어. 그래. 나의 이쁘. 고마워. 해방시켜줘서. 이미 오염됐으니 수건돼버리려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만약 그렇다면 저 별들 사이로 떠다니게. 우주로. 어떡해! 약속할게, 다케.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강화 부대원이 알파 네이티브로 잠식되는 일이 발생하다니. 엘더가 버린 짓인가? 그녀의 메모리 스틱을 볼 수 있겠나? 여기. 엘더 네이티브와는 다른 느낌일세. 검은 날개가 달린 네이티브가 어렴풋이 보이는군. 검은 날개. 나와 타키를 공격했던 놈이 틀림없어. 왜 그런 짓을.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오심이 느껴지는군. 왜 우리에게 증오심을. 기본적으로 네이티브는 인간들에게 적대적이지만 이건 뭔가. 놈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아직은 퍼스널 링크의 범위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른 알파 네이티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하이퍼셀이 필요하겠구나. 이번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번 하이퍼셀이 잠든 곳은 사막 지역의 동쪽 끝, 어비스를 해보아. 이번에도 쉽지 않을 터이네. 서두르자. 네. 놈과 싸워봐서 알겠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알아. 하지만 꼭 놈을 찾아낼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말겠어. 이런 과오는 반복된 사람다. 방금 뭐라고? 아니야. 우선은 레부아로 갈 준비를 하자. 떠날 준비가 되면 낮에 들어와줘.
이브,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거야? 물론이죠. 무려 타키 디바이스의 커스터마이즈 기질 타키의 무기와 스킬들이... 정말? 대단해, 릴리. 타키도 보고 있었다면 기뻐했을 거야. 이브, 릴리. 매트릭스에서 회수한 레거시의 존재를 잊고 있었어. 맞다, 깜빡하고 있었네요. 내가 가져올게. 빨리 확인해봐요. 이번엔 무슨 내용일지 걱정이 앞서. 2차 다이브 이후 52일차 다섯 번째 기록. 레거시 어카운트를 해본 생존자는 나 혼자다. 진실. 진실은 언제나 내 기대를 배반한다. 연구소의 기록과 리전들의 메모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모았다. 우리들은 언제나 마더스피어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을 진행했다. 영원한 우리들의 신. 그리고 구원이었지. 하지만 마더스피어는 인류에 의해서 태어난 초자 인공지능이었다. 구시대의 공학자 라파엘 마크스라는 자가 그 창조자이다. 마더스피어는 인류에게 커다란 번영을 가져다 주었지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안드로와 에이도스를 만들어내면서 생각이 바뀐 듯하다. 인류의 한계와 안드로 에이도스의 가능성을 본 그녀는 인류를 역사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다. 우리의 신은 인간의 신이 아닌 것이다. 그럼 어째서 우리는 마더스피어를 섬기고 있는 거지? 모르겠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혼란이 더해진다. 혼란하다. 모든 것이. 마더스피어가 만들어진 존재였다니. 그것도 우리의 손으로. 그런데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 거지? 믿을 수 없는 정보예요. 우리 투성이라고요. 그래도 누군가는 만들었으니 존재하는 거 아닐까? 우리처럼 말이야. 그건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 아, 그래, 미안.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잔인한 법이지. 적어도 여기 남은 인간들에게 마더스피어의 은총은 없어. 어쩌면 너희들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지. 뭐라고요? 릴리, 아담. 이것만으로는 모든 걸 알 순 없어. 진실 여부도 모르잖아. 그래요. 그렇긴 하죠.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아담, 어비스 레보아로 데려가줘. 떠날 준비 된 거지? 준비는 끝났어.